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문경으로 귀농해서 10년 동안 과수원하면서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는 옛날에 명박이 그네 찍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해도 너무해서 윤석열 하는 꼬라지 불의에 침묵하는 사람은 악한 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주워 터지지 말고 곱게 와라 그랬습니다. 저는 용산의 개고기집에서 6개월이면 걷냐고 묻는데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나바다를 모른다는 저런 멍청이 똥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그걸 모르니까 아나바다 아주 많이 마시고 나하고 같이 마시고 바꿔서 마시고 다 같이 마시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 윤석열 퇴진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네. 네 고맙습니다.